피디님, 이거 국자예요. 진짜. 모르겠어요. 오늘 갔는데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. 피디님이 나 선물로 줬어요. 따뜻한 국물이 좀 필요하다 아닙니까? 국물. 국물 안 합시다. 김치에 끓일까? 라면 끓일까? MSG 첨가된 김치찌개 라면사리. 뭐 거의 뭐 김치 끓인 분다시피 하면 돼. 그러면 우리 그거 하자. 그러면 김치라면 됐나? 김치라면 됐지요. 김치라면. 자, 그러면 오늘 컨셉이 삽삼겹이었으니까 또 우리 이거 오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. 국자라면. 국자라면 오랜만에 또 꺼냈습니다. 자, 이렇게 자, 박효연님 2,000원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형님, 전 전지랑 한잔합니다. 들어와 한잔 해주시오. 아, 오늘 정량 끝났어요. 오늘 술 정량 끝났어요. 왜냐면 제가 저도 계속 이렇게 술 매일 먹는 게 좀 이제 안 하기로, 연속으로 먹는 걸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연속 과음은 하지 않는다. 자, 그냥 요거는 뭐 제 방식이에요. 우리 묵단하면 쌈장 있죠. 쌈장 다 쌈장 좀 풀어주고. 고기 먹다 보면 쌈장 다 먹잖아요. 쌈장을 다 풀어줘. 그 다음 게 뭐, 그게 뭐, 그게 뭐 김치지. 자, 김치를 툭툭. 여기다가 김치 라면이 확실하려 그러면은 김치 국물이 좀 들어가야 돼. 김치 국물을 이렇게. 그 다음 표고버섯이 하나 보이네요. 표고버섯. 자, 바글바글 끓여줍니다. 자, 표고버섯을 마무리로 다 넣어주고. 자, 열어 놓고 푹 끓여. 저거 무슨 냄비죠? 이거 냄비가 아니고 이거 국자예요. 국자. 왕국자. 자, 이어주고 이제 여기다가 스프를, 아까 김치하고 쌈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프를 다 이으면, 다 때리면 조금 짤 수도 있어. 일단 하나만 딱 이어주고 됐어. 여기다가 이제 면을 하나, 그리고 두 개 딱 맞아. 이게 딱 맞아. 기가 막히게 맞아요. 자, 됐어. 아, 기가 막히게 됐다. 자,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로 거의 다 돼갈 때 간마늘을 미리 넣으면은 이 마늘의 이 맛있는 향이 날라갔고요. 좀 아깝거든. 자, 간마늘 넣어주고. 그리고 요새 제일 비싸다 하는 대파. 아이고, 됐어. 자, 이렇게 해주고. 자, 이래 버르르 끓이고. 이래 끓인 묵은 라면이 진짜야. 이게 진짜야. 이 눈 오는 날에 이래 라면끼리 갖고. 아니구나, 눈이 온 날이 아니고 눈이 온 다음 날이구나. 자, 또 요즘에 무지하게 비싸는 계란 하나. 자, 다간 하나 이어주고. 자, 이야, 됐다 이제. 기가 막히게. 자, 여기다가 고춧가루 톡톡. 자, 고춧가루 톡톡톡톡톡 올리고. 기호에 맞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맛있는 게 아니야. 후추 톡톡. 랩사바이 좋아하니까 저는. 자, 이렇게 올려주고, 김치 딱 올려주고. 됐다, 이제 물 준비 끝. 싹 섞어줘 이제. 와, 국물 봐라. 국물 뽀얗다. 아이고야. 자, 국물을 딱 떠먹어볼게요. 와, 스프 다 안 넣은 거 진짜 잘했다. 간이 딱 맞아. 와.
중이네. 야, 중이네. 아, 이봐라. 선생님 이거 국자예요. 국자. 모르겠어요. 오늘 갔는데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PD님이 나 선물을 줬어요. 뭔지 모르겠어요. 이거 국자도 되고 소주잔에 쓰는 것 같아요. 술잔에도 되겠다. 술잔. 나중에 요거 다음에 요걸로 하면 술잔 막걸리 막걸리 한잔 먹으면 되겠다. 아, 이게 술잔인데. 그쵸. 술잔이다. 막걸리 먹으면 진짜 와, 안 짧고 딱 좋다. 안 짧고 딱 좋아. 자, 이 안 속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하죠. 자, 이래 놓고 이 국자 라면의 장점이에요. 스스스스스스스 흔들어 갖고 뭐 냄비 라면도 되지만 그래도 재밌잖아. 자, 가마솥에서 최고급 라면 한번 해달라고요? 알겠습니다. 최고급 라면은 그까짓 거 뭐. 우리 육주배들이 질려할까봐 제가 예전에 다 했던 거라서 반복하면 싫어하실까봐 좀 그런 것도 있어요. 없지 않아. 근데 뭐 아니다 괜찮다 뭐 들어가는 재료를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 라면이라서 그런지 김치에 생각이 안 나. 먹다 보면 김치가 씹히거든요. 아삭아삭한 게. 근데 안 짜봐요. 예, 안 짜봐요. 스프 덜 넣었어. 와, 오늘 이 국자가 다 했다. 와. 아, 자, 오늘 오랜만에 국자 라면 맛있게 끓여 먹었습니다.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요. 눈 오는 날에는 아니 눈 오고 난 날에는 라면 야외 라면 죽여줍니다. 피카츄.